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고 또 특징도 나타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샅샅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성경적 원리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좋아하시나요?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메시지에 축복합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심드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축복합니다. 뭐 말과 또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현실은 다른 거니까라는 그런 괴리감이 있기도 하고, 또 축복이라는 말 자체를 약간 덤으로 주는 뭐 선물 같은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다른 말하고 같이 쓰여진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같이 쓰여진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축복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참 복을 받았어 라는 말은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면, 내가 시내 나가서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고 나가서, 운전은 한 지 꽤 됐는데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에 불어서 나뭇가지나 이 깨진 이 화분들이 길가에 널려 있으면서 잘못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어디를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차를 어떻게 빼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죠. 사람들은 크락션을 누르고 가고 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펑크가 났군요,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연락을 해주고 또 이거 괜찮다고 차를 이쪽으로 빼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일종의 구원이죠. 저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나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나 구출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거기에서 구조 행위를 받은 거죠. 구조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우리 환송 모임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된 아들인데 교통사고가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차에 받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떨어져서 기절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다리가 떨리면서 주저앉았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좋은 식사자리인데 갑자기 눈물을 푹 또 흘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싸늘하고 때로는 까다롭게 보이지만 그런 시빌 코라제, 시민 정신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도와줘요. 그게 바로 구조받는 거죠. 구조받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이 아니죠.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 그 순간에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앰뷸런스를 불러준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 알았느냐고. 그래서 그 구원은 뭐냐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그냥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곧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구원의 역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속사, 하일스케슈시대, 구원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야기의 실제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쓰여진 프레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들을 건져낸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죠.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진 거를 건져냈다고 다 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물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물만 보면. 그래가지고 수돗물만 봐도 무서워. 두려움과 근심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물에서만 건져냈다고 구조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물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 돼.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시실리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 몇 가정하고 갔는데 이제 바다 수영을 하는 거죠. 저도 배를 타고 갔는데 저는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에 빠졌던 경험도 있고 물만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니요, 나는 돌아가자마자 사역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을 조금 지나치게 먹는다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사역을 할 수 없잖아. 그래도 구명대도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가서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구의 10분의 7이 물인데 물은 꼭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에서 건져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들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약탈자들이 있는 곳,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금방 마음이 식어지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구원의 방법을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니들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레벨로 레벨업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비상전화번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집 주소. 집 주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전에 한국에서 독일에 처음 온 분이 집을 구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집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차를 렌트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나갔대. 나갔다가 집을 잊어버렸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도 없었고, 그러니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왔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저기 그 어디요? 노예 안식파크 그쪽에 집을 얻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싹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주소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우리 집을. 그래서 그 경찰이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집 주소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권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시실리를 갔다 오는데 오는 비행기를 이제 체크인을 창구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제 아내 보고 레지던스 카드를 달래는 거죠. 제 아내는 여권 주면 됐지. 아니죠. 레지던스 카드가 있어야죠. 저는 가지고 다니죠. 제 아내가 그거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실리에다 놓고 올 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 아들이 옆에 있다가 그냥 치고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아빠하고 결혼한 사이라고. 그리고 영주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랬더니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왔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권도, 레지던스 카드도, 그 다음에 핸드폰 연락해야 되잖아요. 또 크레딧 카드 번호 그거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또 여행을 하거나 해외를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꼭 여러분 여기도 지금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수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갈 때마다 늘 생각해요. 만약에 모르잖아요. 또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그러니까 꼭 챙겨서 전화 충전된 전화기는 있는지 신분증은 있는지 그거 챙기는 거예요. 열쇠는 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건져주시는 것 같고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을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점점 숙제가 많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레벨업 3단계죠. 예배하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리를 정하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풍성한 삶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성공했나요? 아니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구약 읽을 때 너무 답답했어요. 맞는 같은 거야. 또 불평하고 실망하고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돌이켰다가 그 다음에 또 벌을 받고 야 하나님도 참 답답하겠다. 처음에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이 뭔가 미숙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구원할 거 그냥 한 번에 싹 밀당하지 말고 한 번에 싹 해가지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어요.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인가 해결하는데 그 다음에 사는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믿어도 될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도 오지 않아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한 용기, 선한 용기.
주의 일을 위하여 힘을 내라. 어디서 그 힘이 용기가 생기느냐고요?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과 선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레벨이 자꾸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끝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향해 살까?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될지, 내가 남은 인생을 세면서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살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또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것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레벨업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모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고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 그런 말이에요. 꼭 필수적인 축복이에요. 이 성장 과정은 처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눈다면 전반부는 조건적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건, if입니다. when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래요. 나 이거 너를 내 그러면 밥 먹으면, 밥 다 먹으면, 아니야 그냥 가서 너를 내 밥 다 먹으면, 그 밥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밥을 먹고, 배가 고파서도 먹고 먹고 싶어서도 먹어요. 이제 밥 먹으면 되는 거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친구 집에 가서 너를 내 그러면 숙제 다 하면, 갔다 와서 할래 숙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어. 예. 힘들어도 가야 되죠. 예. 숙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가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공책에다가 6페이지를 써오라. 그런데 그 안에 그 네모칸이 쫙 그려져 있어요. 네모칸이. 그래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놀자. 나 이거 숙제해야 돼. 이렇게 보니까 칸이 조그맣거든요. 야, 너 이렇게 조그만 칸에다 하면 숙제를 언제 다 할 거야? 내 거는 7개야 칸이. 그런 노트가 있어? 있어. 그래서 엄마가 혼내지 않을까? 아니 파는 데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 그래서 7칸짜리를 사서 보니까 너무 금방 하는 거야 숙제를. 금방 하는 거죠. 예, 숙제를 해야지 친구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 지나니까 조건이 또 올라가.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신발을 사줄 거야. 근데 그 약속이 한 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와우, 이게 갈수록 힘들어져요. 네. 인생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조건을 붙이죠? 사랑한다면 다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사랑한다면 다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되나요? 물어봤더니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예 그랬어요. 귀엽죠? 예. 예, 자유롭게 다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됩니다. 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먹을 통조림 상같이 쌓아두고 너 일생 동안 살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구좌에다가 00000 한 15원쯤 더 주고 이 정도면 너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살게 두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살까요? 아니죠. 망하는 거죠. 어떻게 망하는 줄도 모르게 망하게 되겠죠. 인생이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먹을 것 있고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죠. 예. 두려움과 근심과 눈앞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소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한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억울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불의한 일이 닥칠 때 어떻게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성품으로 자리 잡죠? 네. 선한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결단이 있어야 하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반드시 그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고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섬기고 또 직분을 맡고 뭐 그렇게 해야 돼. 왜 신앙이 그렇게 번거로운 거야? 번거로운 게 아니죠. 생명의 조건이죠. 그래서 축복의 조건 첫 번째 같이 읽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출애굽기는 구속사의 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였습니다. 새 생명을 마치 구원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그 길을 이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전해주는 신앙은 전부 다 조건부였습니다. 가나안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예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양보할 수가 없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시실리에 다녀왔는데 시실리가 섬이라고 그래서 아, 차 타고 한 바퀴 삥 돌면 되겠다. 아, 이게 무식한 거예요. 예, 보니까 시실리가 남한의 4분의 1이에요. 25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그냥 유럽이에요. 그래서 두루 돌아다닐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은 지역에 카타니아 그 근방에 그냥 있다 왔는데 인상적인 것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아직도 액티브한 화산인 이 에트나 불칸이었습니다. 에트나 화산. 저희가 화산 투어를 반나절 정도 했거든요.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2000m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마그마가 흘러가지고 용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검은 바위들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이 재가, 화산 재가 쌓여있어요. 보니까 이틀 전에 폭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틀 전에 폭발한 사진이 뭉게뭉게 해가지고 그래서 화산 재가 한 2cm 정도 길가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 액티브한 화산이에요. 그런데 화산 때문에 지진도 발생하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유령 마을이 있었어요. 화산이 덮치고 또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더 지진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텅 빈 유령 마을들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화산 연구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가이드가 우리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화산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또 생태계가 이 화산의 용암 안에는 이 미네랄이 풍부해서 식물들이 또 잘 되는 거예요. 피오나 온 플로라. 그래서 이 생태계가 각종 과일 나무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조화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인근 도시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마그마가 흐를 때 그 줄기를 바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바꾼다는 거예요. 예측하고 그 경로를 찾아서 거기다가 구멍을 옆에다 뚫어서 관을 거기다가 투입하고 그 관 안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어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줄기를 밖으로 빼내서 사람 사는 도시로 이 용암 줄기가 흘러내리지도 않도록 하는
이런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 구원과 관련된 건 다 흥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지혜인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조건적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원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조건적인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그 축복의 동심원 안에 들어서게 되고 안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긴다면, 그 절대 기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질서를 누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라세페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let it be,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최고야. 그거 잘못된 교사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조건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실패했나요? 아니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일부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실패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니들 안 되겠다, 접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레벨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랜드 플랜입니다. 이삭이 늙어가지고 130살이 넘어가지고 완전히 눈도 안 보이고 지각도 흐리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삭은 에서야 오너라 그랬는데, 야곱이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팔에 털을 보고 에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네 팔이 이렇게 태피시가 됐구나. 그러나 그 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영감님이 아들을 축복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축복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물론 자기의 거짓말의 대가를 다 갚아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은 효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 조건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전임자가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조건을 수용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반면교사를 보면서 사울의 레벨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다윗에게서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버전업의 약속,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두 번째 레벨은 뭐냐면 축복의 확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은 사울의 재판 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혀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의 구원을 선보이십니다. 광야의 시련을 딛고 하나님의 조건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레벨의 구원을, 어떤 레벨의 축복을 그에게 선보이시는가? 그건 뭐냐면요, if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건을 지워버리는 거야. 너에게 이제 무조건을 내가 허락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마치 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된 사람에게
너에게 자유권을 준다 하는 것과 같아요. 네. 마이클 조던이나 아니면 요즘 잘한 사람도 뭐예요. 어쨌든 있다고 합시다. 3점슛 잘 쏘는 사람이 누구죠? 스테판 커리. 그런 사람에게는요, 네 맘대로 해. 감독이 자유권을 주는 거야. 네 맘대로 해. 죽을 수든 밥을 수든 네 맘대로 해. 너에게 정권을 줘. 네가 패스하고 싶으면 패스하고, 슛 쏘면 슛 쏘고 싶고, 네가 혼자 그 달고 가서 혼자 하려면 하고, 너에게는 자유권을 줘. 예, 그거는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그의 능력에 대해서 보증 수표를 준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마이클 조던도 실수할 수 있죠. 네. 예. 호나우도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조건만 해가지고 까다롭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면 조건을 띄우고 무조건이 돼요. 그리고 백지 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백지 수표를 줘.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보증 수표를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취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늘 조건부 인생만 살았던 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넘어서 계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백지 수표를 내시는 분, 그리고 내게 새로운 접속사를 선물하세요. If라는 접속사 대신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이라는 바로 그 조건문의 주어 네가에서 내가로 바뀌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가슴이 뛰고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 후반전에는 조건을 떼어버리세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의 곁에. I'm on your side. 다윗이 범죄하고 그 아들이 범죄하면 대가는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있는 거 다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고민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투자를 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망하면 같이 망하고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 보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집을 무조건 사랑하시겠대요. 참나, 하나님이 좀 걱정돼요. 하나님이 저를 무조건 사랑하시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걱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뭐가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저라도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조건 축복을,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김재희 목사님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좀 모자라잖아요. 잘못하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의 주를 보내신 것은 뭐 안 되면 그만두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의 조건을 따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의 궁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내미시고 모든 경영에 결제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충만의 충만이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이제 나는 너에게서는 사울에게서 한 것처럼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다윗이 이것을 받아요. 저는 그게 다윗의 불신앙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놈이 하나님이 준다고 그걸 다 받아? 근데 저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완성, 마지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축복의 완성일까요? 우리가 유실론자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주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은요, 그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름 안에. 네. 최다윗, 홍희성, 강철 이 집사님들 앞에 이렇게 앉아계신데 그 이름 안에 다 담기는 거예요. 담겨요. 네. 그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뭐를 기억할까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아, 그 사람은 정말 용기 있었지. 고집도 세고. 근데 한 가지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까다롭고 예민했어. 잘 못 믿었지. 그래서 계속 늘 그 사람은 거기에 시달리다가 갔어, 결국.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돈을 벌었던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예,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 옆에다가 별을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별을 달아주시겠다. 축복의 끝은 그의 이름이 정말 축복이 되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20년 사역을 하면서 헌신하는 나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세상에서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도 물론이지만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 분야에서 정말 헌신하고 명예롭게 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뭐 발자국도 새겨놓고 그리고 그들이 연설을 하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 불공평해. 왜 저 사람들에게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와, 전설이야. 그래서 레전드라고 불러주는 거죠. 아프리카에 그 신학교에 제가 1월 초면은 가서 한 6년 정도를 예, 계속 복음 이제 집중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제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학년마다 해가지고 풀스칼라십을 대학원까지 해서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강의 마지막 날 제가 시험 보고 상도 주지만 예, 암송 시험 예, 이런 거 상도 주지만 예,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예, 장학금 학년에 한 이제 많을 때는 두 명까지 줬어요. 그럼 두 명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안 복 받는 거지 뭐. 그럼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감동적인 거면 그 사람들 질투하잖아요. 해주고 그 상을 받으러 올라올 때 안 받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해주고 막 와! 발을 구르고 막 환호하고 그래 너무 축제 같아요. 제가 참 그게 너무나 좋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은 아, 뭐 명예를 위해서인가요? 주님을 위해서니까 저냥 이름도 빚도 없이 저는 그게 맞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라는 이름 옆에 별을 달아주고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긴 정말 열심히 섬긴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별을 달아주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묘비에다가도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할 수 있겠지만 예, 묘비에 붙이기 전에도 별을 달아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럼 한마음교회에서 10년 이상 또 섬기고 사역하고 양육받고 그런 분들은 다 직분도 받으시길 바라요. 예, 당연히 순장도 하시고 예, 권사도 하시고 안수집사도 하시고 장로님도 다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요. 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파리 뽕레프 교회 그 예,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 혼자 다신 전도사님 그 며느리가 박세현 자매라고요. 파리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 전통적인 250년 역사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그 별이 됐다고요. 최고의 무용수가 됐다고요.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 예, 어느 날 공연을 이렇게 하다가 예, 공연이 끝날 때 그 단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박세은
자매가 별이 되었습니다. 에뚜알이 되었다. 그러면서 큰 꽃다발이 나오고 막 음악과 조명이 치면은 천천히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으로 박수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한국에 다 신문마다 돼서 특별히 됐고요. 프랑스 모든 신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인 박세연이 에뚜알이 되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떼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에뚜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복음의 에뚜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에뚜알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그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와 너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고 세상이 기억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 축복을 제가 기대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순종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주님 내가 순종하고 따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간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응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